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는 게 잘 지내는 건가요? 그냥 자요? 우리가 사는 것은 수행이 되어야 하고 그 수행이란 다름이 아니라 마음 공부입니다.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이 마음을 어떻게 쓸 줄 모르고 마음이 내키는 대로 혹은 마음이 몰아대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잘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또 주위에도 도움이 되기보다는 혼란이나 갈등이나 고통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것은 마음 공부이고 그렇게 경전을 배우고 또 불법 수행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내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고 그렇게 당장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바르게 잘 살아가는 그 첫 번째 단추입니다. 우리가 지금 반야심경을 배우고 있는데 이 반야심경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경이면서도 그 안에 얼마나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니면 불법의 모든 것, 그 진수가 정말 담겨 있는 것인지 잘 모르고 간과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반야심경 공부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해답을 얻게 하고 또 여러분 마음에 눈을 뜨게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 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서두를 시작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개공 도일체고액. 관자재보살은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다가 오온이 모두 다 비어 없음을 비춰보고 일체의 괴로움을 넘어서셨다. 이런 내용이죠.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가 이 대승불교의 대보살, 보살, 마하살 가운데 가장 친숙한 분입니다. 문수보현 관음 지장 중에 관세음보살님이 우리가 힘들 때 또 뭔가 간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 찾게 되는 그런 대자대비의 보살님이시죠. 근데 그 다른 이름이 관자재입니다. 관세음이라는 말은 세간의 모든 소리를 다 듣는 보살이다 이런 뜻이고 관자재 보살이라는 말은 관에 자제한 보살. 다시 말하면 존재라고 여겨지는 것을 어떤 때는 공하게 통찰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중생이 그 존재를 공한 줄 모르고 꿈을 꾸민 줄 모르고 그 속에서 괴로워할 때 진실하게 자비의 손길을 드리울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저 능엄경에 보면 관세음보살님께서 깨달으신 그 길이 나와 있어요. 능엄경의 수행법은 원통 법문인데, 원통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이 이 세계를 만들어내고 우리 삶을 일으키고, 그런데 우리 마음은 보통 중생의 경우에 항상 자기가 만들어냈고도 만들어진 이 대상 경계에 끌려가면서 그것이 마음으로 지어냈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려요. 그것이 무명이에요. 그래놓고 그것들이 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알고 그 속에서 울고 웃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 경계에 팔려서 자기의 근원, 자기의 참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중생의 고통을 반대로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존재, 보이는 대상이 아니고 보는 그 눈,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원통의 수행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의비설신이 다섯 감관과 이 마음을 가지고 할 수가 있죠. 보는 눈, 눈을 가지고 한다면 보이는 이 모양이나 색깔이나 형상, 대상세계, 물질세계 이런 데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보고 있는 이 눈을 자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말 안근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이 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눈을 감고도 뭔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뭔가를 보고, 심지어는 죽어서 이 육안이 없는 사람도 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진짜 안근은 이 눈동자가 아니고 자기 마음에 보는 그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이 눈동자를 내 눈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눈에 비춰진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 경계 속에서 자기 주인공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면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대상에 끌려가지 않고 보는 자, 이 보는 내 안의 진짜 눈, 이 육신의 눈동자가 아니고 마음의 그 눈,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안근 원통의 수행이에요. 진짜 안근을 찾는, 이 바깥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잡아들여서 자기 그 보는 눈동자, 진짜 마음, 눈, 이것을 자각하는 것. 또 귀로는 소리를 듣잖아요. 우리는 이 물질로 된 육체에 달린 이 귀가 바깥의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은 착각이고,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저 소리가 정말 있는 것 같고 이 귀가 그것을 듣기 때문에 귀가 없어져 버리면, 내가 죽으면은 더 이상 이제 내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이거는 귀 안의 귀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리를 듣는 그 진짜 이근은 내가 상상으로도 뭐 종소리를 떠올려보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꿈꿀 때도 여러 가지 소리들을 다 들을 수 있고, 그 이근을 이제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가 자각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서 깨달으신 수행은 바로 이 이근 원통의 수행이었습니다.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에 팔리지 않고 소리 듣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걸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밖으로 향하지 않고 돌이켜져서 안으로 향하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마음을 거두어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통인 거예요. 원으로 다 통하는 것이죠. 원만하게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외에도 코로 냄새를 맡는 걸 통해서 수행을 할 수도 있고, 혀로 맛보는 걸 통해서 수행할 수도 있고, 또 몸으로 감촉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도 원통의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마음으로 뭔가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생각하는 이것을 자극하는 의근 원통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문으로 다 수행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관세음보살님은 이근 원통으로 수행을 성취해서 대보살이 되신 거예요. 이름은 보살이지만 그 깨달음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살 마하살이라고 해요. 대보살이라고. 그건 우리 마음이 역시 육군을 통해서 다 부처님이나 이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소리를 들을 때 소리 팔리지 않고
이 소리 듣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으면 자꾸 그렇게 원통의 수행을 해가면은 관세음보살님처럼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원통의 수행을 다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능엄경에서 부처님은 익은 원통이 가장 쉽게 크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오관 중에서 귀가 가장 밝다고 합니다. 잠잘 때는 눈을 감아버리고 또 누가 와서 만져도 모르고 그런데 아무개야 하고 옆에서 부르면 번쩍 정신이 돌아와서 눈을 뜨잖아요. 이 근은 항상 열려있다는 거예요. 가장 영민해서 우리 마음을 깊은 어둠에 빠뜨리는 잠에도 제일 빠져들지 않는 것이 이 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행하다가 정말 진전이 없고 이 방법이 정말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마음을 턱 내려놓고 그냥 소리는 항상 우리가 어디 있을 때마다 들려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을 때도 그 침묵의 소리가 있어요. 그걸 듣고 있는 이 귀 안의 귀 이것을 자각해 보세요. 그럼 아주 수행이 쉽고 금방 내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대상 경계들은 항상 어지럽고 내 마음을 혼란시키고 시끄러운 것들이에요. 밖에 벌어지는 온갖 일들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고 이렇게 온갖 것들을 다 보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심란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세상에 좋은 음악도 있고 좋은 소리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침묵입니다. 근데 진짜 침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해도 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은 대상 경계이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소리 없는 소리를 듣고 있는 내 안에 익은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 고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고요한 것이에요. 소리가 있을 때도 고요하고 소리가 없을 때도 고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각해보면 그것의 마음을 돌이켜보면은 아주 수행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쉽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가진 육근으로 다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은 그 가운데 익은 원통으로 대보살이 되신 분이다. 부처님처럼 되신 분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법문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하시는 것인데 관세음보살님의 수행담을 인용해서 지금 법문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님이 익은 원통으로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소리 듣는데 굉장히 밝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나 정말 고통스러울 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그 소리를 정말로 들으시고 자비의 손길을 드리워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또 좋은 법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직접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을 처했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불러보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쉽게 해결이 되고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지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관세음보살님께서 익은 원통의 수행을 하시다가 이 모든 고통을 다 벗어나시고 또 대지혜를 얻어서 부처님처럼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실 수 있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수행이 무엇인가 다시 얘기하자면 반야바라밀의 수행이었다는 거예요. 바라밀 수행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대승 보살의 수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불을 향해서 가는 보살의 수행이에요. 자기만의 해탈, 자기가 혼자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과 함께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큰 원력을 가지고 수행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렇게 일체 중생과 더불어서 이 고통스러운 차 안에서 고통이 닿은 저 고해 너머에 피안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수행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육바라밀이라고 하죠. 반야바라밀도 여기 나와 있지만 그 외에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이 있습니다. 보시바라밀은 사람마다 다 이 보고 듣고 하는 이 자기 마음뿐만 아니고 자기 육신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또 자아라는 생각을 잘 뜯어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보고 듣고 알고 한 것, 또 지금 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 자기 육신이나 자기 존재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정체성으로 삼고 있죠. 그런데 이 나가 혼자 있지는 않아요. 항상 모든 것들 속에 있고 모든 것과 얽혀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는 것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가만 보면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나 홀로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전에 자기나 지금의 자기나 별로 차이가 없을지라도 대단히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할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꼭 필요해서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그런 무소유의 느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박탈감을 경험할 때 대단히 불안정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한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아를 어떤 때는 강화하고 거기 속아서 내 존재가 조금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다. 미래가 좀 그래도 윤택하고 편안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이 고통 속에 가두고 있는 감옥과 같은 것이에요. 소유물은 우리를 소유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에 소유당한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소유한 것들 때문에 내 자신의 진짜 존재를 자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 하고 깊이 자기 스스로 내면의 탐구를 하면 그때 진정한 자아는 이 육신이나 온갖 관계 속에 얽혀있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편안하고 자유롭고 당당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비워서 깨끗하고 맑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거짓된 자아감에 또 이것저것 온갖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얽혀있는 그 속에서 살림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막막한 거죠. 근데 이 보시바라밀은 바로 이와 같은 소유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 버리고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관념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남춰버리고 없애버리고 하기보다 마음속에서 놓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장만한 것이다 하는 그런 기억이나 집착을 놓아버리고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내가 편안하고 홀가분하고 자유롭고 당당한지를 보면 돼요. 그렇게 뭐든지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해가면서 이것이 그전과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자기가 스스로 느껴봐야 점점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온전히 다 놓을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보시바라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놓아버리는 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점점 그 연습을 치열하게 혹은 전체적으로 해나가면서 나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걸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다 베풀고 이것이 그분들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누고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이 나라고 하는 것조차 넣어버릴 수 있게 돼요. 사실은 나라고 하는 이 생각, 나의 정체성, 이 에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으로 지어가지고 이것이 나다,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착각을, 그 아상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고 최종적인 보시 행위일 거예요. 자기를 다 부처님께, 이 우주 법계, 이 중생들에게 정말 내가 필요한 곳에 버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놓아버리는 순간 놀랍게도 내가 무너지고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열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보시바라밀이죠. 그 외에도 다른 바라밀들을 상세히 설명하자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베푸는 것이나 또 부처님의 행을 본받아서 바르게 살아가는 지계행이나 또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온갖 심신의 고통을 잘 견뎌내고 그것들이 모두 꿈결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초연한 마음을 가지는 인욕행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저 피아노로 나아가는 것, 부처님과 같아지는 것, 성부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내 하루하루 일상이 되는 것, 이와 같은 정진, 그리고 어지러운 우리 마음의 움직임, 꿈결, 마음의 노름 이런 데 휘말리지 않고 마음의 본래 자리를 찾아서 그 마음의 움직임 없는 그 고요함에 머무는 것, 그 안락함에 안도하는 것, 이것을 선정이라고 하죠. 그와 같은 이 다섯 가지 바라밀들이 모두가 다 우리 마음 본래의 고요함, 진정한 피안에 이르는 길입니다. 피안에 이른다고 해서 그 목적지가 아주 멀리 있다든지 우리 밖에 있다든지 그렇게 착각하면 얻을 수도 없고 그 길이 너무 요원하기만 해요. 그 피안은 바로 본래 우리 자신이고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믿고 보시든 인욕이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천해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 보면서 아, 이 길이 더 자유로운 길이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정말 구하고 있는 영원한 행복이나 대자유에 열려있는 길이로구나 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더 실천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고 온전히 전체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찾고 있는 이 대열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섯 가지 바라밀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일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 살면서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일 거예요. 다리가 좀 불편하다든지 어디가 조금 아프다든지 능력이 조금 못 미친다든지 그래도 그냥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다지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아예 눈이 안 보이면 이 세상 온통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조금만 움직이려고 해도 늘 어딘가에 막혀있고 불안한 느낌이 들 테니까요. 근데 바로 이 눈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입니다. 이 반야바라밀 역시 밖에서 얻는 것이거나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눈을 뜨는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마치 이 거울처럼 모든 걸 다 비추는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닦아가지고 깨달을 것도 아닙니다. 이 우리가 자기 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눈이 기능이 본래 보는 것이잖아요. 눈 보기 위해서 무슨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눈만 있으면 그냥 저절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애를 쓴다든지 혹은 그것의 존재를 전혀 믿지 못한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쓸 줄 모른다든지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견이어서 이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바르게 작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또 어떤 그 상황에서 너무 우리가 겁이 나고 두려우면 눈을 감아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눈을 뜨고 보면 사실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서 혹은 경황 중에 자기가 이미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쓸 줄 모르고 그냥 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저런 경우에 우리가 이 본래 가지고 있는 눈을 존재를 자각하고 그것을 바르게 쓸 수 있다면 그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 눈은 이미 그와 같은 기능을 그와 같은 힘을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작용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잘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의 존재든 혹은 자기 처지든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되고 나에게 혹은 남에게 고통이 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 이미 다 그 마음 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미 이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고 그 자체가 어떤 것도 나쁜 것이나 고통스러운 것은 없거든요. 마치 이 거울의 존재와 똑같아요. 거울이 여기 있으면서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한다. 어떤 것이 내 앞에 나타나서 비쳤으면 좋겠다. 어떤 건 싫어한다. 그건 정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무심히 존재하기만 하는데 그 존재가 이미 비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비추는 거죠. 우리 마음이 똑같이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공연히 우리가 이 마음의 존재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일으킨 혹은 그 마음에 비춘 하나의 상, 나라고 하는 이 모습에 집착해서 이것만 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나가 또 어떤 것은 좋다 나쁘다 어떤 건 멀다 가깝다 어떤 건 옳다 그러다 이렇게 분별하면서 그 속에서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본래 마음의 존재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존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그대로 살아나서 그것이 비추는 이 모든 것이 다 진리가 되고 그것이 그대로 여여하게 행복인 거예요. 이것이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바로 이 부처님의 그 근원의 뜻에 이끌도록 하는 선에서는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그것을 보게 하면 직지인심 하는 거죠. 선사들의 질문은 다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것들이에요. 예컨대 어떤 제자가 스님께 왔는데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하고 물으시잖아요. 지금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자기 몸이 제 발로 여기로 왔겠어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 마음이 이끌고 여기로 왔죠. 근데 왜 그렇게 네 마음이 뭐냐 물어보지 않고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가 그 이유는 이 마음의 존재를 우리가 모른 채로 그걸 그냥 마음이라고 말만 알고 그렇게 이름 붙여서 그게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가 이렇게 왔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는 순간 제자가 처음으로 아 이게 뭐지 하고 제대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단박에 보아버리고 그 자리에서 이것의 존재를 여실하게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닦을 것도 없고 그대로 온전한 부처입니다. 옛날에 마조스님 회상에 법상이라고 하는 제자가 왔는데 마조스님께서 즉심즉불이니라 마음이 곧 부처니라 하는 법문을 하시는 걸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대매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머물면서 보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조스님께서 다른 제자를 대매산에 보내서 그 법상이 잘 보림을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게 했어요. 그 제자가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법상 스님이 요즘에는 마조스님께서 어떤 법문을 하시던가 하고 물었어요. 요즘에는 전과 다르게 비심비불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전에는 모든 게 다 이 마음이고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고 즉심즉불이라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은 마음도 부처도 아니라고 하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자 법상 스님은 그 늙은이가 나이가 들어서 망령이 든 모양이네, 오락가락 하는구만, 난 그래도 직심직불이야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그 제자가 그대로 마조스님에게 돌아와서 다시 전하니까 마조스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대매산의 매실이 잘 익었구나 하고 좋아하셨어요. 그게 부처다 아니다, 마음이다 아니다, 이렇게 부르는 말은 다 말이잖아요. 그것을 정말 돌아보고 바르게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마음이라고 하든 말이 부처라고 하든 그걸 깨달은 자에게는 아무 중요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말로 어떤 것을 알려고 하고, 이름이 이렇게 붙으면 이런가 하고 저렇게 붙으면 저런가 하고 말에 끄달리기 때문에 큰 스님의 그 말의 뜻을 바로 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래서 선은 그런 말을 떠나가지고 바로 그걸 가리켜 보이는 것이라고. 무슨 물건 이렇게 왔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 그 질문을 욕조 해능 스님이 남학회양이라고 하는 제자가 찾아왔을 때 던진 질문이죠. 남학회양은 거기에 대답을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다가 물러나와서 8년이나 그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화두가 된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물건일까? 볼 때 뭐가 이렇게 보고, 들을 때도 뭐가 듣고, 생각도 이놈이 하는 건 분명한데 이놈을 보려고 하니 볼 수가 없고 알려고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궁금하기만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을 멈추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의 꿈이고 작용이니까 그걸 그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화두는 마치 덫과 같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우리를 휘어잡아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하고 결국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방편 중의 방편이죠. 그러니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하고 그렇게 묻는 순간 말을 떠나서 오직 깨어있는 가운데 정말 이게 무엇일까 하고 돌이켜 살피는 그 수행만 하게 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만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서 정말 그게 무엇인지 여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되는 것이죠. 개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기가 그것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자각하는 거예요. 그건 뭘 보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보거나 하는 건 다 말이고 지식이고 이미 우리가 늘 해오던 망상 분별의 지식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알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오직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깨닫는다는 것은 말길로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말을 여의고 마음이 본래 자리로 쉬어 돌아갈 때 그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 내가 본래 마음이었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알아차릴 뿐이에요. 이렇게 선은 그 반야바라밀이 고도로 완성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근원의 존재를 우리 마음 자리를 가리켜 보이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리켜 보였을 때 제자가 바로 돌아보면은 단박에 어떤 차제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깨닫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돌아보지 못했으면 거기에 걸려들어서 마음이 거길 떠나지 못하고 말길로 헤매서 다니지를 못하고 거기서 맴돌다가 자기 존재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우리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반야, 이걸 일깨워서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 온전하게 한다기보다는 본래 그것이 온전한 것이고 온전한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반야바라밀은 다른 다섯 가지 바라밀에 근저가 되고, 다른 바라밀을 제대로 잘 해나가려고 하면 이 반야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욕을 바르게 한다고 해도 반야가 없으면 끙끙 참기만 할 뿐이지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참아두는 것은 나중에 자기 마음이 오히려 반발하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 참는다고 참았던 것이 봇물이 터지듯이 더 참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어요. 오직 반야가 있을 때 아, 이 일이 이렇게 이렇게 벌어진 일이로구나, 이 모든 게 다 인연 따라서 내 마음에서 벌어진 일이로구나 하고 볼 때 그 인욕을 바르게 해나갈 수가 있고,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참을 것조차 없는 인욕바람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이 여섯 가지 바라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야 바라밀인데, 사실 여러 수행의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본격적인 그 수행에 들어갔을 때 가장 첨예하게 치열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시도 하고 인욕도 하고 바르게 살려고 계행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가지만 반야가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반야는 본래 또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자기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 자기 안에 불씨를 잘 키워내면은 저절로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수월하게 또 온전하게 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큰 스님을 찾아가서 법문을 들으면서 이것저것 여쭙는데 큰 스님이 거기 화로에 불이 있는가 하고 물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뒤져보니까 거의 다 꺼져서 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씨가 없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큰 스님이 그 불손을 나한테 줘보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뒤져가지고 거기서 작은 불씨를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이게 불씨가 아니고 무엇인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제자가 깨달았어요. 우리 안에 다 이미 그 불씨가 있어요.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불 같지는 않죠.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불씨와 같은 마음의 작용이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마음이 하는 것이잖아요. 심지어는 뭘 잘못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잘못 알거나 하는 것도 다 마음 작용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마음이 그다지 영민하지 않고 아주 어리석고 또 법에 강하게 끌려서 온통 실수투성이고 악업만 짓고 한다고 해도 그게 다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아직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 역시 다 마음 작용인 것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저 부처님 마음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자기 안에 그 작은 불씨와 같은 그 마음일지라도 그걸 돌아보면 비로소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작은 불씨도 푸른 불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불을 키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불씨에 섣불 더하고 또 나무를 더하고 하면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는 거센 바람이 불어도 전혀 꺼지지 않는 그런 불길로 만들 수 있고 세상을 비출 수 있다고.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우리가 저 성불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수행인데, 이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님 역시 반야바라밀따를 깊이 행하시다가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소리를 들을 때 이 소리 듣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근원통으로 관세음보살님이 깨달으셨다고 했는데, 이 이근원통과 반야바라밀이 같아요 달라요? 정확하게 그것이 반야바라밀인 거죠. 소리 듣는 경계에 팔리고 거기에서 온갖 미혹된 분별심을 내고 좋다 나쁘다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중생이라면, 반대로 소리를 듣는 이 내 내면, 내 내면의 귀, 내 이근, 이것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자극하면
그것이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본래 밝고 신령스러운 지혜가 있어서 이 온갖 것들을 다 제대로 알고 또 어떤 중생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괴로움 당하고 있을 때 건져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처럼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을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관세음보살님이 그 익은 원통의 수행을 다시 말하면 마하반야 바라밀의 수행을 해가시다가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셨다. 이것이 이 반야심경의 주제이고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여기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일체의 고난과 재액을 넘어서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체를 어떤 때는 오온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저 뒤에 나오겠지만 안일비설신이 색성향미촉법 이 12차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거기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 여섯 가지 식을 합해서 18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반야심경의 주제 핵심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는 뒤에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존재를 잘 보지 못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반야바라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내 고통이든 아니면 이 세상의 고통이든 다른 사람의 고통이든 근데 그것을 바르게 잘 봄으로써 내가 존재라고 착각했던 것이 다 꿈이었고 내 마음이 지어낸 허구했다는 것을 알고서 거기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밤에 악몽을 꾸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다 꿈이라는 걸 알고 아 꿈이었구나 하고 안도하듯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지어내는 것인데 우리 마음이 지어내는 꿈속의 것들인데 내가 내 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 경계에 팔려서 이것이 실제라고만 알고 거기서 고통을 당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잘 살펴서 아 이게 꿈이로구나 다시 말하면 이거 다 내 마음으로 지어낸 것이로구나 그렇게 아는 순간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모든 존재가 다 추구하고 있는 행복을 얻는 사실은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우리 세상살이의 인생에 내 존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통을 벗어나는 길을 우리가 반야바라밀에서 찾지 않고 다 어리석은 생각으로 다시 말하면 중생의 무지 속에서 그냥 허우적허우적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해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눈을 잘 뜨고 잘 찬찬히 살펴야 해요. 그리고 그걸 내가 아직 볼 수 없으면 다시 말하면 내 가진 이 등불이 충분히 환하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등불을 빌려가지고 비춰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모든 것이 다 공하다고 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내가 살펴보자 하고 마음을 각성시켜서 마음 눈을 뜨고 잘 보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부처님 말씀하신 것이 옳구나 하고 쉽게 수긍할 수 있게 돼요. 내가 그냥 암중부색하듯이 아무 기댈 데도 없고 건덕지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데 그렇게 진리를 찾으려고 하면 참 멀고 멀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불법을 만났고 부처님이 벌써 이와 같이 너무 가까이에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왜 이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 길을 몰라서도 아니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스승이 없어서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적용해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고통이 있죠.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제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기에 적용해 보세요.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진짜 있는 것인지 이게 내 마음으로 이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것인지 그렇게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